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것이 뭐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또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1년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편한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시간들이 갖는 것이 참으로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총회가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읽으신 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회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리프레시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갱신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Presence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듯이 주후 95년, 96년 1세기 거의 끝이죠. 그때에 요한이 놀랍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시를 받은 것을 적은 글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 이때쯤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planted,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가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살아있던, 95년도까지 살아있던 마지막 제자, last disciple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어떻게 지금 그 교회들을 평가하시는지를 말씀을 보여주신 부분이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소아시아, 현재 말하는 우리 터키 지역에 현대 터키의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좀 영향력 있고 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신지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아 적어서 편지 형식으로 각각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성적표를 보낸 모습이 바로 2장과 3장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평가를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그리고 나를 우리 성도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일곱 교회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샘플로 저희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이 파워포인트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에 사자가 있습니까? 교회에 호랑이, 우리 이제 코끼리 있는 것 같은데 기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파송한 영적 리더, 오늘날 따지면은 목사, 오늘날 따지면 영적 어떤 교회의 우두머리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메신저에게 그러한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분을 소개하죠. 지금 보내시는 분, 편지를 보내는 분을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지금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모습이 1장 14절부터 쭉 서론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2장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느냐? 그분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 아까 말했던 그 일곱 교회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영적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를 붙잡고 있다. 손으로 잡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죠? 손으로 잡는다. 여러분들 아무하고 손 잡습니까?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 또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하고 손을 잡지 않습니까? 여기 버스 스탑인데 여기에 지나간 사람한테 손 지그시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컨트롤,
여러분의 자녀를 놀이공원에서 붙잡고 다니듯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support, 그 사람을 지지하고 내가 세워주고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당신의 일곱 개의 별들을 그분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러한 현재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리더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방향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붙잡고 계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금촛대가, 촛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금촛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사자를 보낸 그 교회들 사이로 거니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영어로는 Who walks among the seven golden lampstands. 예수님께서 교회들 사이에서 걷고 계시다. 이 건단 뜻은 그냥 우리 발로서 걷고 그곳에 임재했다는 뜻도 되지만 함께 산다, live, 거주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 일곱 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들의 사이에 거니시며 그들과 사시며 그들을 보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좀 긴 머리, 그렇죠? 또 파마한 것처럼, 그리고 또 양을 안고 있는 인자한 미소를 막 환하게 있진 않지만 잔잔한 미소, 인자한,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분, 언제든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요한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1장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머리에 털 얘기가 나오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eyes, 눈은 불꽃 같고, 너무나 휘황찬란한, 밝아서 눈을 두기 힘들 정도로 그의 모습이 radiant, 광채가 나고 흰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사렛 촌의 carpenter, 목수, 거친 손에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이 없이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owerful한 임재인, 모든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교회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 He walks among his church. 그의 교회에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식사할 때나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를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에 식사하는 모습도 볼 때도 있고, 또 저쪽 유스룸에 가보기도 하고, 아이들 또 놀이터도 가보고. 근데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위험한 상황은 없는가? 혹시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 혹시 또 혼자 계신 분이 계신가? 어떤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양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거니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교회에 신랑 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값 주고 사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 활동 가운데 관여하시고 보시고 함께 하시겠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옆에 계시네, 옆자리에 바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모습, 찬송하는 음성, 기도 소리,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펠로십하는 저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역 공부하는, 셀에서 모임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아이들이 방방마다 지금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성령께서 합하게 그 말이 맞다 확증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곳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 요한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칙필레이를 다녀왔어요.
Chick-fil-A 아시는 분 계시죠? Restaurant. 예, 한번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당당하게. 뭐, 먹었으면 드는 거고, 안 먹었으면 안 드는 거고,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Chick-fil-A의 애틀랜타에 있는, 헤드쿼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긴 아마 아무도 못 가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그, Chick-fil-A의 파운더였던, 우리 Truett Cathy, Mr. Cathy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무했던 그런, 그분의 오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상상만 하세요. 나중에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책상에 또 마치 어제까지 출근했다가 안 계신 것처럼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또 거기에 성경책이 하나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펴져 있는데 책상 앞에 잠언 22장 1절 말씀. 우리가 돈이나 명예보다 추구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런 말씀을 펴놓고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주일 문을 닫고 그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그러한 성경책의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상에서 저의 눈을 끈 것은 성경책보다도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분의 어떤 사진이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명의 양복을 입은 신사가 악수를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예수님의 손이 하나 더 얹어져 있습니다. 저의 캐시 씨는 말하기를 생전에 말하기를 좋은 비즈니스 딜이란 우리 회사만 이기는 딜이 아니라 쌍방의 베네핏이 있는 양쪽 회사가 딜을 했는데 서로 어떤 이득을 얻는 그러한 딜이 좋은 굿딜이다 이렇게 믿고 그 한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모든 비즈니스 딜링에 있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자기 책상머리에 둔 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안타깝네요. 나중에 예,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어쨌든 그러한 그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회사도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업가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피값을 사주신 당신의 신부된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그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깊은 한숨까지도 우리의 속삭임도 마음 힘든 것도 기쁜 것도 얼마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실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감싸안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코너스톤 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분이 함께 계신 날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힘든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주님, 보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보시는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보시옵소서. 어떤 마음에 힘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한숨을 짓기보다는 주님, 당신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보호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은 그것을 보도록 우리가 좀 알도록 그가 환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억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칭찬하신다.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침을 튀기면서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칭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제 안다는 단어가 좀 다르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힐끗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거니시면서 지금까지 봤다. 에베소 교회가 몇 주년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50년도 경에, 51년도, 2년도, maybe 뭐 많이 가야 50년도 중반인데, 그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도라고요? 요한이 이것을 적은 것이 AD 몇 년도? 90년대 중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얼마 전에 40주년 예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창립 40주년 예배. 영어 생각할 때 교회가 그냥 뭐 한 살 더 먹으면은 기념 예배 드리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황제가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여서 늑대와 짐승의 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충성되게 인내함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들에 대한 감격 어린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거짓 교훈들도 이렇게 짜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수준 높은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높이 칭찬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뭐 이단 뭐 사실 언급하고도 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우리 신천지 그런 이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거짓된 성경에 위배된 사탄의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에베소 교회 1세기 때 그런 이단이 들어왔다면은 바로 그들이 색출을 되고 또 바로 거짓 사도로 정죄할 법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읽으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 6절에 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크레딧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한다. 뭘 인정합니까?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들을 미워한다 하시면서 I agree with you. 교회의 손에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준 놀라운 행위입니다. 니골라 당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이 악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당신은 거짓을 분별해서 그것을 배척했으니 참 잘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거듭된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게 아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칭찬에 익숙하십니까? 생각할 때 항상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될 그분 앞에 서면 부끄럽고 그 앞에 서면 뭔가가 좀 가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보시는 관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여러분들을 또 칭찬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확신이 없으신가요? 나를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는 우리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 정말 우리 교회에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단의 흔적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발도 못 붙일 그런 교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항상 분별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제가 뭐 얘기를 좀 하면은 막 저한테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진짜 섬뜩하고 내가 맞나 틀린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아주 말씀에 이렇게 정확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스펠 라이프를 통해서 어른들, 장년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시리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또 셀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에서 매주 선데이 스쿨을 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심지어 영아까지 그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크레딧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칭찬하니까 좀 쑥스럽습니까? 약간 억울합니까? 사실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남침내 교회들을 얘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많은 서던 베프트 철치들이 정말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선데이 스쿨, 라이프웨이 출판사를 통해서 커리큘럼 만들고 어린애부터 장년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심지어 선교하는 우리 WMU 여자 여선교회 버밍엄의 본부가 있는데 거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떻게 전 세계에 여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지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또 국내 선교회, 해외 선교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교단의 모습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개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하향을 걷고 있고 많은 전도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교단의 많은 성경교사들과 또 전도자들이 있어서 계속 수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있음에 찬양과 감사하는 시간을 이번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주님께서 너무나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삶의 죄와 우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 영아부부터 또 장년의 청장년 일까지 우리는 말씀 그것에 착념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우리 큐티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공부를 매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everyday life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로 함께 훈련하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에 많은 동참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 후반절 4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톤을 바꾸시죠. 4절에 보니까 4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막 침이 튀기도록 당신의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신 반면에 목소리를 바꾸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against, 너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다, 내 마음에 힘든 것이 있다, 옳지 않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첫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원래는 있었는데 그것을 루스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것을 놓쳤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뭐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하자, 이제 그런 거 잘하니까 그 위에 이것도 하자, 그러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가 처음부터 있던 것을 네가 잊어버렸다,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픈 심정을 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더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은 결과가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칭찬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핏값 주고 산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성경 지식에서 아주 냉철하고 이단을 잡아낼 만큼 영적인 수준이 뛰어난 그러한 것을 칭찬하셨으나 그런데 실상은 또 다른 이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어떻게 더 관계를 깊이 가질까? 이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볼로, 구약 신학의 아주 정통한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평신도 리더의 뛰어난 우리 교사였던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의 음성을 잘 기쁨을 받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 이단을 배척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말씀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조금 자신감 있고 잘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좋아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실 때는 불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에서 떨어져 있고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히 있었고 그분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익숙한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의 환상을 본 것이 AD 90년이었고 초창기가 우리 교회 50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이 생기고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것이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 반면에 그 말씀을 주신 분 또 그 말씀을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성령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너희가 그 첫 사랑, 첫 감격, 첫 부드러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과 너의 교회의 뜻이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지 않으면은 조화로는 타성에 젖어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쉬운, 내가 좋아하는 방법들로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처음 주님의 뜻에 고정되었던 자신들의 마음이 이제는 변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진단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무섭습니다. 대신 우리는 교회가 잘하는 것에 익숙한 것에 집중을 하며 서로를 위로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한테 우리 교회 예배는 참 뜨거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는 잘해.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는 누구 못지않은 그런 탁월한 교회야. 우리는 뭐뭐는 잘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표현을 쓴다면은 그 뜻은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다른 면은 좀 부족을 해도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야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에 집중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만을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5절을 보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계속해서 교회 자체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를 끄시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예수님의 드시는 음성과 그분의 음성을 모습을 보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내가 흐트겠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침내교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교단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작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침내 교회들 안에 있는 가슴 아픈 팩트를, 현실을 들춰서 보여주시며 회개할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온 모교회 총장님도 사임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남침내교 Executive Board의 President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Sexual Abuse, 성적인 이러한 남용, 권력의 남용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스턴의 어느 신문사에서 성추행, sex abuse로 제보가 된 200여 명이 넘는 그런 Southern Baptist preacher 또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총회의 총회장이신 Dr. Greer, 작년부터 계속 2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도로 결의한 것이 올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문제를 어떤 개교의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치리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또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남침내 교단이 단절을 하겠다, 펠로쉽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을 헌장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성의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도 패널로 형식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그러한 총회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교단에 보여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4만 7천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총회가 한마음으로 크고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침례교단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높이고 또 선교와 전도하면은 세계 최고의 선교 단체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들춰 보여주셨을 때 용기 있게 execution하고 또 방안들을 제시한 교단의 리더십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But I have this against you. 우리 마음에 정말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까? 주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Remember and repent. 너희가 처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remember, 기억하고 돌이켜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 2장 7절 말씀입니다. 돌이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에게 막혀있던 성장판을 열어줄 것이고 맺히지 않았던 그 꽃이 피고 이제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생명의 열매, 그것을 먹게 할 것이다. 맛보게 할 것이다.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제자가 생겨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어젠다를 위해서 투자해 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뜻을 위해서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보고 따라간다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로,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책망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So what?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요한이 이 글을 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만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그런 광명한 광채가 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보고 오늘 마지막 실절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우리,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얼라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얼라인먼트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5년, 10년 되면은 정비를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지금 17년 됐는데 시간이 될수록 우리는 관성해져서 우리는 타성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바라보듯이 fresh encounter, 그분의 음성을 quiet함으로 그분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 보고 듣고 또 날마다 우리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건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주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코너스톤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